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금요일 아침에 시작하는 코인360 홈페이지 혼조권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그동안 초록불이 좀 짙었던 페이지인데요. 오늘은 붉은기가 조금 더 감도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도 상승과 하락 사이 보합권에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현재는 초록불 8개 켜주고 있습니다. 트론이 0.09% 소폭 오르면서 역시 옅은 초록불 켜주고 있지만요.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상위권 암호화폐들 붉은 빛을 돌면서 거래를 이어나갑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시장 가치는 1,333억 달러 유지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2%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그래프 확인해 보시면요. 자, 주 중반 가격 기준으로 급등을 한 차례 해줬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좁은 박스권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4,000선 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그래프 연출하고 있고 $150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 2.47%, 이오스 2.27%, 라이트코인 4% 하락하는 등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장세인데요. 그렇지만 일단 한번 급등해준 상태에서 박스권 흐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 아직 가격의 방향을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상위권 10위 내의 암호화폐들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20위까지 넘겨봐도 모두 하락 중입니다. 21위의 웨이브만이 1% 넘게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보면 뭐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대부분 하락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이네요. 빗썸에서의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빗썸에서는 오르고 있습니다. 리플, 이오스,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는 약세지만요.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승 중이라는 거 확인하셨고요. 업비트에서 모스코인이 추가로 오픈을 했네요. 자, 모스코인 오픈을 한 가운데 37% 하락을 했고요. 비트토렌트 6.8% 상승하면서 거래대금 가장 많습니다. 비트코인도 업비트에서는 소폭 오르고 있지만요. 다른 코인들은 내림세 속에서 거래됩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전망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IBM의 블록체인 담당 부서를 맡고 있는 제스 루드의 이야기를 전해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갈 것이냐라는 질문에 100만 달러까지 갈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숫자가 굉장히 높은데요. 일단 처음에 받은 질문은 올해 말까지 그리고 내년 초까지 가격이 얼마 갈 것으로 예상하냐라는 질문이었고요. 5천 달러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만 달러에 언젠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인터뷰 중에 IBM의 스텔라와의 협업 그리고 네트워크 사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 IBM은 스텔라와 협업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IBM의 역외 거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함께 힘써오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자산 다양한 것을 적용하는 것이 결국에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역외 거래를 조금 더 가능하게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는데요. 리플이 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도 결국에는 화폐질 수 있다. 그리고 아마 희망적이게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도 우리는 협업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덧붙였다고 하네요. 스텔라 외에 다른 암호화폐와의 협업 가능성도 열어둔 건데요. 오늘은 이렇게 대기업 관련 소식들이 많습니다. 다음 비트코인 강세를 기다리는 여러분들께 보유하는 것을 멈추고 쓰기 시작해라 라는 조언이 담긴 CCN의 기사도 있네요. 자, 우리가 가격 상승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기관들의 움직임을 또 많이 기대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 또 비트코인이 언젠가는 펜션 펀드가 비트코인을 매입해주면 오를 것이다 라는 기대들, 월가가 진입하면 크립토가 폭발할 것이라는 기대들을 멈추고 Start Spending Bitcoin, 비트코인 쓰기를 시작해라 라는 이야기인데요. 결국에는 대량으로 적용이 됐을 때 비트코인 불 마켓이 온다, 강세장이 온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P2P, 그 전자화폐 P2P 버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지만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유니버시티 오브 캠브리지에 따르면 38%의 암호화폐 지갑만이 활성화되어 있다. 나머지는 그냥 지갑 속에서 잠자고 있다 라고 짚고 있고요. 나도 마찬가지다. 자, 우리는 이제 도미노 피자도 라이트닝 네트워크 위에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많이 써라 라는 그런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어떻게 보면 정말 맞는 말이기도 한데요. 비트코인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더 일조할 수 있는 길일 수가 있겠네요. 자, 비트코인 거래가 그런 면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초당 거래를 우리가 보통 TPS라고 하잖아요. 현재 수준에서 TPS 3.8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고치는요, 2017년 12월에 4.7이었습니다. 그때는 가격도 많이 상승해 있었고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 3.8과 4.7 그때와 비교해서 얼마 차이를 많이 내지 않고 점점 좁히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2017년 최고치죠.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쭉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TPS가 많이 오르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마티 그린스펀도 이 그래프를 제시하면서 특히 이머징 마켓에서 더 이런 움직임이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페이스북, 그동안 블록체인 관련 인력을 채용하는 등 과연 어떤 일 블록체인 관련해서 할까라는 기대감을 줬었던 회사인데요. 자, 마크 주커버그가 직접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부서가 블록체인 아이덴티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버드 로스쿨 교수인 조나단 지트레인과 함께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은 최근 해킹 문제에 많이 시달렸었죠. 개인정보 보안, 뭐 유출 이런 이슈들에 좀 시달렸는데요. 자, 그러한 목적으로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로그인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의 블록체인이 사용될 수 있는 날이 곧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자, 페이스북이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호화폐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채용을 해왔었죠. 이런 움직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자, 주커버그가 직접 밝힌 만큼 또 적극적으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애플과 골드만삭스가 공동으로 신용카드를 출시할 계획을 밝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격하는 그런 기사네요. 자, 비트코인 지갑을 대체하기에는 애플 골드만삭스 크레딧카드는 너무 모자라다라는 내용이에요. 함께 크레딧카드를 만든다고 해도 보안 문제에서 완벽하지 못할 것이고, 네,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결국에는 당신의 개인 키를 공유하는 꼴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은 더 똑똑하고 안전하고 그런 결제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삼성 어제 화제였습니다. 계속해서 상위권 검색어에서 머물던 삼성 갤럭시 S10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사실 그 근간에 우리 업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블록체인 월렛이겠죠. 뭐 여러 가지 혁신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여기에 특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모습을 네, 실제로 갖췄다고 해요. 삼성 블록체인 지갑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삼성은 크립토 월렛이라는 게 삼성 때문에 처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지갑이라는 말을 쓰기를 좀 꺼린다는 CCN의 기사입니다. CCN에 따르면 이 녹스라고 불리는 삼성 갤럭시 S10에 탑재된 암호화폐 지갑은 주류의 소비자들에게는 조금 거부감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직접적으로 암호화폐 지갑이라는 이야기를 쓰기는 좀 꺼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래도 갤럭시 S10에 과연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될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비중 있게 실리면서 암호화폐 시장에는 큰 반향이 될 사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트위터 같은 경우는 3억 2,600만 달러의 월간 사용자를 갖고 있고요. 삼성은 아시다시피 작년 4분기에만 7천만 대의 핸드폰을 팔았습니다. 자, 언젠가 ETF나 벡트 승인과 함께 맞물려진다면 비트코인 적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자, 옵션 거래소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죠. 4월 비트코인 선물 0.83% 내린 3,900달러에 마무리 지었고요. CME 거래소는 1.02% 내린 3,895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업계 소식, 그 중에서도 대기업 소식들을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자, 앞으로도 이런 소식이 많아지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요, 녹화를 하느라고 실시간 스트리밍을 켰었거든요. 여러분, 그 내용들은요, 소리가 좀 안 들려서 답답하셨을 텐데 편집해서 다시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늘 많은 성원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지은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